저희 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말로 다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오늘 2016년 노아은행의 지주회사인 노아뱅코의 그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은행 주식이 이제 지주회사 주식으로 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주회사 명의로 이제 주주총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형태로 이렇게 영업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실적은 나중에 이제 CFO인 민태민 씨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이제 그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또 순이익 그리고 이제 자산 증가율 효율성 등 이제 여러 그 은행 평가 분야에서 아주 좋은 실적을 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부 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들을 많이 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 ICBA라고 그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이런 곳에서 자료를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전 미국에 저희같이 이제 그 S-Corp 형태의 은행을 하는 데가 총 2,5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00개가 되는 S-Corp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자산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Return on Average Asset이라고 얘기하는데 Return on Average Asset은 그 전체 우리 2,500 S-Corp 뱅크 중에서 6위를 저희가 했고, 이제 자본 수익률, 이제 뭐 Return on Average Equity,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잘 벌었냐 하는 그 Return on Equity는 전체 2,500여 개의 S-Corp에서 14위를 했다는 그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6년에도 이제 여러 저희 계획들을 하고 목표들이 있는데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이사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지주회사 이사님들하고 은행 이사님들 또 저희 매니지먼트를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이사님은 지주회사하고 저희 은행의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 최한영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주회사 은행의 또 이사를 맡고 계시는 피어남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주에서 은행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 프랜시스 킴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회사와 지주에서와 은행의 이사님을 맡고 계시는 제임스 조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이사님. 저희 지주에서의 이사, 은행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 제이크 리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지주회사와 은행의 이사님을 맡고 계시는 최유박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주회사의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이사님들 외에 지금 네 분이 더 계십니다. 다크 군맨 이사님이 계시고 또 임노영 이사님이 계시고 송영애 이사님이 계시고 닥터 윤성 킴이라는 이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참석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이사로만 참석하고 계시는 저희 닥 랭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 그 운동원을 그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이제 아, 저희가 지주에서 이사님 분은 12, 아연 1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 이사님도 10분 뭐 이렇게 아, 지주에서 은행에서 이제 이사님들로 들어가 계시게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저희 그 아, 매니지먼트 팀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오늘 그 세 분만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태민 씨, 우리 그 지주에서 아, 은행의 CFO하고 이제 포커스 컨트롤을 맡고 있는 태민 장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지주회사와 은행의 CCO, 논쪽을 다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동 씨. 그리고 이제 저희 예금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매니지먼트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매니지먼트 팀들은 뭐 이리 소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일어나셔서 이사님이나 주주님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순서로 넘기기 전에 잠깐 이제 슬라이드로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S-Corp이다 보니까 배당금을 이제 주주님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그 배당금을 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스탁 프라이스의 베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불에 사셨는데 그 배당하고 남은 부분들이 10불에 사신 그 가격이 10불, 50불, 11불, 10불, 50불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저희는 지금 이제 주식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게 될 때 처음에 10불에 사셨더라도 지금은 뭐 11불, 50불이나 12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세일 트랜잭션이 일어나니까 그 베이스가 10불이 아닌 11번, 베이스와 실제 80g의 차이에 대해서만 캐피탈 게인을 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보통 이제 저희가 2011년부터 S-Corp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매년 이런 그 K-1 리포트가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디비던드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이 위에 보시면 이제 오디너리 인컴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주식의 퍼센트입니다. 이제 주주님들이 그 소유하신 주주가 전체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사실은 연말에 가지고 계시는 수식 주식 숫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중에 새로 사신 거하고 또 파신 거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다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계산이 된 퍼센테이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인건의 그 오디너리 비즈니스니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 그 인컴 익스펜스 부분들을 실제로 더 빼고 해야 되는데 좀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오디너리 비즈니스 인컴에서 디비던드를 받으신 부분을 뺀 부분이 그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의 이제 베이스 프라이스를 올리게 되는 그런 건데요. 아까 보시는 대로 이제 오디너리 비즈니스 인컴이 85,000불이고 디비던드를 72,990불 받으셨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연말 쉐어가 3만 쉐어다 그러면 44전 정도는 주식 베이스닥 프라이스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굉장히 심플리파이한 거고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산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액수가 어떻게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도대체가 내가 스타일이 한 개가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계산한 그 44년 정도는 각각 그 전에 그런 식으로 계산이 쭉 11년부터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를 이제 44년씩 똑같이 그러니까 11불짜리는 11불 44전, 13불짜리는 13불 44전, 뭐 15불짜리는 15불 44전 이렇게 이제 각각 여러 서티피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산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풀세일을 뭐 모든 서티피켓을 전액을 다 팔으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중에 거래가 일어났더라도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K반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거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A 중에서 뭐 반만 팔았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 반을 파는 부분은 그냥 그 2015년에 계산된 이거와 실제로 파신 가격의 차이만큼이 캐피탈 게인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에 계산된 11불 44전에서 2016년 K1에서 나온 금액, 아까 계산 방식으로 나온 걸 더하면 되는데 그 여기서는 이제 뭐 반은 이따 팔았는데 계산이 안 되지만 그 안 된 부분이 리메이닝 포션에서 아까 보신 대로 여기에 다 그 계산이 웨이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은 그 나머지 포션은 거기에서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저희는 뭐 주식 거래가 거의 없지만 이제 혹시 주식 거래가 된다는 것을 대개 회사님들이 다 뭐 이미 알고 계시고 하는 내용이지만 뭐 이렇게 그 배당금을 받으시고 나머지 저희가 밑에 있는 어닝 포션은 지금 가지고 계신 스탁 베이스 프라이스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저희 그 커퍼리 세크레터리 태민장씨한테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태민장이고요. 식순에 의해서 다음 순서인 미리를 오픈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방금 개표된 결과로는요. 저희 3월 31일 날짜로 178만 3,868 추가 아웃스탠딩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식순 전에 개표 결과로 126만 3,900 주가 투표가 되었고 그거는 전체 아웃스탠딩 쉐어의 71%입니다. 그래서 71%로 과반수의 투표가 있었으므로 이 미팅이 개회가 될 수 있고요. 최 이사장님께서 미팅을 개회를 해주시면 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이사장님께서 지금 미팅을 선언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식순으로는 작년 주주총회의 미닛을 어프로브하는 건데요. 이 어프로브는 저희 은행의 CCO이신 방금 전에 소개받으신 수송 씨가 미팅 전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이 어프로브로 된 걸로 인정이 되고요. 다음 어젠다 이름은 프락시에서 받으신 프로포절 1인데요. 그거는 저기 보시다시피 뱅콕의 이사분들의 선출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단지 메일로 다 프락시를 받으셨을 텐데요. 총 11분의 이사 후보들이 노미네이트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출되실 경우에는 지금부터 내년 주주총회까지 1년 동안 임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일해드린 프락시에서 70%의 주주분들이 모든 11분들의 이사분들의 찬성표를 주셔서 여기에 리스트된 이사분들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뱅크의 이사분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프락시 머티리얼에 다 리스트가 나갔었고요. 뱅크에는 10분의 이사분들이 후보로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70%의 찬성표를 받아서 10분 모두 이사님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Proposal 3인데요. 그거는 Corporate Secretary로 태미 장을 인증하는 거였는데요. 71%의 찬성표를 받아서 태미 장이 Corporate Secretary로 인증되었고요. 마지막으로 Proposal 4는 저희 은행의 Independent Audit Company로 포르키롬 모어를 인증하는 거였는데요. 71%의 주주분들이 찬성을 하셔서 포르키롬 모어이 2016년 은행의 Audit Company로 인증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프락시 머티리얼은 지금 다 어프로브나 아니면 베리피케이션이 됐고요. 이제 다음 실수는 아까 행장님이 말씀하셨던 2015년 성과 기록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은 받으신 메일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린트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저희 총 자산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2억 3,700만 불로 마감을 했고요. 그것은 작년 대비 4천만 불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 4천만 불은 그 전년에 21%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총 자산에서 있었던 것은 대부분이 investment in security 아니면 저희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에서 왔는데요. investment security하고 대출의 총 increase는 3,200만 불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는 라이벌들이, 그러니까 디파짓에서 증가가 많이 왔는데요. 디파짓 인크리스는 2,300만 불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자가 조금 낮은 FHLB 다른 기관에서 돈을 빌린 거가 있는데 그것도 한 800만 불로 저희가 총 자산이 늘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거는 저희 인컴, 그러니까 저희가 earn한 것에 대한 비교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산이 4천만 불이 되면서 저희의 이자 인컴이 한 120만 불이 작년 대비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가 SBA 모은 세일즈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150만 불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 모든 earning asset이 늘거나 아니면 SBA 모은을 팔 수 있었던 데는 저희 인포이들이 숫자도 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요. 또 salaries and employee benefit도 한 130만 불 전년도에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 증가는 작년 대비 110만 불이었고요. 그래서 2015년 저희 순이익은 700만 불로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ICBA에서 저희가 전체 S-Corp 은행에서 6위로 ROA를 하고 ROE2로 14등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숫자가 여기서 보여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 ROA가 3.4%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S-Corp인 관계로 저희는 텍스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한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제일 큰 7개의 한국인들을 비교했는데요. 여기서 그거의 에버리지도 저희가 택스 이전에 순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택스 이전에 순이익으로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팩스 이전에 순이익을 보는 ROE는 저희가 3.42%인데요. 그것은 다른 메이저 코리안 뱅크들의 2.25보다 현저히 높은 숫자고요. 마찬가지로 ROE도, 그러니까 캐피럴에 관해서도 저희가 리턴이 27%가 있었는데 다른 세븐 라지스트 뱅크에서는 2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2% 아니면 20% ROE나 ROE는 굉장히 좋은 숫자인데요. 저희들은 그거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아까 행장님이 말씀하신 ISBA도 그렇게 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익은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순 자산 캐피럴에 대한 레이션은 어떤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12월 31일자 마감으로 총 캐피럴 레이쇼가 16.6%인데요. 이 아시다시피 이 캐피럴 레이쇼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탄탄한 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16.6%인 거에 준해 다른 코리안 커뮤니티 뱅크들은 조금 못 미치는 14%이고요. 그것도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은행들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2015년도 작년과 그 전년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2016년도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식수는 거의 끝이 났고요. 혹시 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나와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행장님이나 매니지먼트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 예상보다 효과되는 성과를 얻었죠. 700만 불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리토는 에코리 뭐 이러면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27% 리토는 에코리라는 건 내가 투자를 했는데 27%를 버는 거거든요.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제가 CPA에서 달았는데 그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뭐 세탁소를 100만 불짜리 샀다 그럼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20%만 벌어도 그건 성공한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거는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와서 여기 식사하시고 즐기시는 동안에 그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그 27%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 오디너리 인컴이라는 게 택서블 인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서블 인컴을 계산하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컴이라고 넷 인컴을 계산할 때 FDIC에 보고하는 장부상의 넷 인컴이 있고 IRS에 보고하는 택서블 인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처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게 인컴 택스에서는 캐시 베이스라는 걸 쓰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야 되는 은행 인컴으로 적는 거고, 어크루얼 베이스 되는 거는, 장부상의 어크루얼 베이스 되는 거는, 매일매일 이자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롬 빌려가신 분들이 계속 이자가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장부상에는 그런 인컴으로 잡아요. 물론 익스펜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차이가 꽤 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배당금이 72,000불인데 인컴은 85,000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65%를 내 인컴이 65%를 배당금을 드리고 35%를 은행에 킵을 하거든요. 저건 65%를 훨씬 넘잖아요. 거의 좀 몇 프로죠? 80% 되겠나? 85% 되겠네. 85%를 배당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택스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많은 경비는 공제하고 인컴은 적게 보고하고, 그러니까 적게 보고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정확하게 보고는 하는데, 택스로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돌아가게 저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단점은 아까 저 행장님 말씀드린 스탁베이스는 적게 올라가죠. 좀 차이가 지금
13,000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3,000불밖에 우리 스타베이스가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35% 저 장부 상향 올라가 있죠. 킵을 했는데도 헥스 상향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뭐 주식을 팔게 될 때는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를 좀 보시고, 손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돈을 받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 우리 태민 씨하고 행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일단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둘루스 지점을 사서 거기를 다 수리를 해서 우리가 건물 인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 있던 그 건물을 우리가 사갖고 지금 우리가 3층을 거의 다 쓰고 렌트를 줘서 거기서 뭐 소득이 1년에 한 10만 불 나오죠? 10만 불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은행 주식도 갖고 있지만 부동산 저 소유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 주주님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뭐 우리 앞나라 칭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세컨포럼에 할 거고요.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다음 연도 퍼스트 쿼터 정도에 저희가 어나운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저희 2016년 주기총회는 마치고요.